드라마 핑가입니다. 펜트하우스 시즌2의 4회가 충격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3회가 약간 루즈했다 싶었는데 다행히도 4회에서 센세이션했네요. 베로나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죠. 천서진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청하예고에 입학해달라고 빌지를 않나 가만히 보면 베로나는 시즌1에서부터 오윤희를 난감하게 하는 질병유발 캐릭인데요. 펜트하우스 퀴즈 중 진짜 빌런 같네요. 시즌1 방영 당시에 제작했던 베로나 친아빠에 대한 영상과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베로나는 어릴 적부터 오윤희와 단둘이서 살았습니다. 베로나의 아빠는 오래전에 죽은 것으로 나왔죠. 시즌1에서 잠시 나오긴 했지만 오윤희의 전남편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오윤희의 전남편이 살아생전에 오윤희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웠다고 나왔는데요. 오윤희를 엿먹이려고 시즌1에서 등장했던 오윤희 시어머니를 봐도 그렇고 오윤희 시어머니, 즉 베로나의 할머니라는 사람은 손녀 베로나를 한 번도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지도 예쁜 장난감 한번 사준 적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오윤희 전남편은 그다지 괜찮은 남자로는 안 보입니다. 오윤희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남편이었던 것 같네요. 오윤희가 천서진한테 트로피만 안 뺏겼다면, 천서진 때문에 앞길이 막히지 않고 탄탄대로를 걸으며 서울 음대를 나왔다면 승승장구해서 더 멋진 남편을 만났겠죠? 예를 들면 하윤철과 헤어지지 않고 결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둘이 재회해서 계약으로 결혼한 비즈니스 커플이지만 둘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정말 사랑했던 사이였습니다. 오윤희도 흙수저 인생, 하윤철은 의대생이긴 했지만 역시 돈이 많이 부족했던 흙수저 인생이었기 때문에 장학금도 퍼다주고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주는 천서진에게 어쩔 수 없이 넘어가게 된 거죠. 사랑도 중요하지만 막상 쓰러져가는 자신의 집안,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윤철은 천서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필 또 오윤희랑 싸우는 중에 천서진이 틈새를 비집고 훅 들어와서 넘어간 거죠.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둘은 결국 이혼을 했죠. 그들의 딸 하연별은 엄마도 아빠도 각자 짝을 찾아가서 가정이 붕괴된 낙동과 오리알 신세가 되었고요. 이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한테는 붕괴된 가정의 모습이 정서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은별은 마음 붙일 곳이 없어서 가정교사 진분홍에게 더욱 의지하게 될 거고요. 진분홍은 그런 하은별을 이용하게 되겠죠. 하은별이 그렇게 베로나를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딸이 상처받을 것은 생각도 안 하고 하윤철은 오윤이랑 가짜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윤철에게 과연 딸이 하은별 하나뿐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3회 4회를 보아하니 하윤철이 좀 이상하지 않던가요? 그냥 오윤희의 딸을 이뻐하고 보호하는 느낌이 아니라 너무 과하게 베로나를 챙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베로나가 억울하게 학폭 가해자로 몰린 상황에서도 그렇고 분노하는 하윤철의 표정이나 급발진하는 포인트가 마치 친딸을 둔 아빠의 모습으로 보이던데요. 이규진이 조강지처 친딸인 줄 알겠다고 소리 지르는데 그때의 하윤철을 보는 오윤희의 표정도 의미심장했고요. 오윤희와 하윤철은 연애 당시에 결혼까지 약속했었고 상당히 진지한 관계였기 때문에 임신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오윤희는 하윤철의 아이를 임신한 줄도 모르고 있다가 하윤철을 천서진에게 뺏긴 상황이 된 거죠.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하윤철과 천서진은 이미 결혼 날짜까지 잡아버렸고 배신과 분노에 찬 오윤희는 혼자 나와서 기르기로 결심한 거죠. 그 과정에서 오윤희는 임신한 채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 거고요. 시즌2는 첫 방송부터 다이나믹해서 앞으로의 전개가 기대가 됩니다. 드라마 핑가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